붙어 있던 겁니까? 어째서? 사교도의 탓이죠. 그 녀석들만 카테드라에 오지 않았다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 수가 없는데. 디너캣님과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 동생의 행방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디너캣님과 만나셔야겠죠? 이 거실의 오른쪽에 있는 서재로부터 뒤편의 동굴에 갈 수 있습니다. 동굴의 입구에 있는 바스터가 디너캣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할 겁니다. 자, 동굴로 한번 가봅시다. 네, 룰티스는 눈수염이... 아, 그런... 눈수염이 뭐죠, 근데? 눈썹 말씀하시는 건가? 자, 칸... 그르르릉, 왕왕! 시끄러운 개야, 이렇게 해주지. 사무리 제페님, 리하이어. 그르릉. 심한 꼴을 보였습니다. 저 들깨가 아주 끈질겨서. 디너캣님은 동굴 아닙니다. 안내하지요. 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자, 동굴에 가면 이렇게 디너캔이라는 현자가 있는데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빈, 어떻게 여기에? 근데 디너캔은 어떻게 이렇게 어빈을 잘 알아볼까? 그래도 한 10년? 아니, 10년 아닌가? 한 8년? 그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바로 한 방에 알아보네. 관계없는 자를 휘말리게 하는 것은 그만둬라. 정말 관계없는 걸까? 자, 이렇게 부금이 바뀌죠? 너희들은 대체? 질문하고 있는 건 나야. 카테드라에 신본 없어서 누군가가 가지고 간 거야. 그곳에는 발두스의 신보 중에 카베사 쿠엘프가 있었을 텐데 이 현자님은 무척 입이 무거워서 오랫동안 눈싸움이 계속되었지만 당신이 와준 덕에 끝이 날 것 같네. 카테드라에서 도망쳐서 레미라스 같이 있었지? 게다가 현자님도 당신 알고 있어. 우리는 카베사 쿠엘프가 필요한 것뿐이야. 당신은 기대에 응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이 하라범의 목숨이 아깝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TNS님 어서세요. 너희들은 사교도인가? 근데 왜 이 디너캔을 고문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고문을 했을 텐데. 루티스가 그런 걸 싫어해서 그랬을까? 자, 암튼 신보를 넘기라고 하죠. 자, 이쪽으로 넘겨주겠나? 호빈! 카베사는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사정을 잘 아는 꼬마라서 다행이군. 호빈! 자, 그때 이렇게 멍멍이가 등장하고. 자, 신볼 다시 주었죠? 이 녀석! 이렇게 되면 힘으로 빼앗을 수밖에. 파스터 참아! 그러나 루티스, 신볼 눈앞에 두고 쉽사리 넘어가긴. 카베사를 지닌 자를 안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야. 지금 싸운다면 그들은 디너캔을 지키기 위해서 필살 저항을 하겠지. 끝! 꼬마, 승부는 미루지.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나 같았으면 그냥 이때 뺏었을 텐데. 아무튼 상처는 없나? 카베사와 무사해서 다행이야. 거실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일이 산처럼 쌓여있어. 자, 이렇게 강아지의 활약으로 신보도 뺏기지 않았고 디너캔을 구했죠. 자, 최근 돌연히 사교도가 움직였다. 아마도 발두스의 신보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자, 저 두 사람은 나를 동굴에 처박아두고 카테드랄에 퍼진 신보의 행방을 추구하려 했다. 내가 카테드랄로부터의 탈출자이고 너희들의 힘을 빌린 것까지 알고 있었던 듯하다. 구영전에서는 그 현자들이 전부 다 카테드라에 있었나 보구나. 그랬구나. 이 부분은 되게 좀 뭐랄까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설정이었네. 신영전 같은 경우는 현자들이랑 교회랑은 무관계하다, 뭐 따로 움직인다 요런 설정인데 여기선 이랬네. 수트세트님 어서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디너캔을 구했다, 뭐 그런 말이죠. 아, 동물 참 좋아하는 듯. 그렇죠. 네, 개, 고양이, 뭐 다람쥐,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래도 모두 무사하잖아. 괜찮다고. 자, 칸. 멍. 오, 1등 공신을 잊고 있었군. 멍. 하하하하. 긴장의 연속으로 목이 말라버렸는걸. 쉐냐, 미안하지만 홍차를 끓여주겠나? 예, 알겠습니다. 낙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미란스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자, 이거 좀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죽었어요는 너무 좀 뭔가 심한 것 같다, 대우가. 자, 아이멜과 만나고 싶어요. 자, 숨어있을 필요도 없겠지. 자, 베네키아 수도원으로 가거라. 자, 베네키아 수도원에 요렇게 오레시아랑 아이멜이 있다. 뭐 그런 말 해주죠. 아, 최고급 개사료. 아, 그렇죠. 네, 그런 보상이 있어야겠죠. 흑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구형전에서는 오레시아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오레시아가 메드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신여왕 전설에서는 오레시아랑 메드람이랑 그 소꿉친구죠. 약간 그 설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여왕 전설에서는, 오레시아랑 메드람이랑 소꿉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홍차가 오고, 자, 요 홍차를 마시면 HP랑 MP가 전부 다 회복이 되죠. 셰날샤는 어빈이의 피를 치료해 주었다. 자, 베네키아 수도원의 소개장. 자, 소개장을 받았다. 자, 아무튼 여기서의 볼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왕. 자, 이렇게 귀여운 칸을 뒤로 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치부리 마을로 출발. 아, 어빈이 못 배운 애라서 못 배운 티를 팍팍. 아, 그런 건가? 아, 홍차 좀 싸달라고 하지. 아, 그러네요. 홍차를 그 텐트 대용으로 쓸 수 있었겠네. 만약에 싸줬으면은. TLS님 리하이어.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자, 아무튼 치부리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치부리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별로 안 걸리는데, 치부리 마을로 가면은 다시 한번 HP랑 MP를 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HP랑 MP를 다 뺀 다음에 가는 게 좋죠. 근데 몬스터가 되게 안 나오네? 야, 이거 한 번도 안 나오겠는데? 자, 몹이 안 나왔네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치부리 마을에 가면은 MP를 다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자, MP를 정령술사들의 MP를 다 쓴 다음에 갈게요. 자, 이런 때 꾸준히 노가다를 해주면은 앞으로에 있어서 좀 전투가 편하기 때문에. 시금치 반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진 쓰고, 자, 요 노가다 하는 부분은 그 전투 애니메이션을 잠깐 꺼야겠다. 자, 사람한다. 자, 요 사람한다는 말 그대로 불의 정령이죠. 아스피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그 영전설, 신영전설 4에 그 아랄트랜스 AT 코드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그걸 주시면은, 신영전설 4를 한번 방송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센트님, 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정령을 부르고 퇴각하고 뭐 요런 식으로 정령 노가다를 좀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전투 애니메이션을 끈다 그랬는데 안 껐네. 아, 영전퍼를 타임 어택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려고요. 영전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령술사로 한 다음에 처음에 마랩을 최대한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직선 진행을 하면은 대충 한 6시간? 6시간이나 7시간 그 정도의 클리어를 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센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네, 대지의 정령님이. 아, 그런. 조금 아까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후퇴하고, 자, 마법 사람한다. 자, 요런 식으로 정령술사들의 MP를 요렇게 뭔가 회복하는, 그러니까 공짜 회복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매번 다 써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물론 뭐 무술 레벨은 또 따로 올려야겠지만. 자, 퇴각. 자, 퇴각하고, 자, 다시. 자, 어빈의 마력이 43, 뮤즈가 35. 자,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J 매니아님 어서오세요. 아, 아니요. 파티는 조금 바꿀 거예요.
파티는 그 일단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어빈, 루티스, 그 다음에 뮤즈, 그 다음에 엘레노아 뭐 그렇게 하려고요. 네, 마틴 빼려고요. 아 근데 알챔을 또 쓰고 싶은 막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알챔은 한번 썼었으니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령 파티. 네 명 다 정령으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 흑마법의 연출 같은 게 좀 게임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루티스는 일단 냅두려고요. 자, 퇴각. 네, 콜로드는 너무 세니까. 물론 뭐 바람 어빈이 더 세긴 한데. 아, 고통받기 싫다고.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빈이 있는 이상 영점퍼를 고통받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플레이 아니면은. 자, 일단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자, 이게 그 도스박스로 하는 거였으면은 프레임 스킵을 쓸 수 있을 텐데 다음엔 차라리 도스박스로 방송을 할까? 다음에 방송을 할 때는 도스박스로 해야겠다. 이 프레임 스킵을 좀 써가면서 방송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좀 지루하니까. 아, 그렇죠. 네, 정력이 워낙에 세가지고. 051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어. 자, 후퇴하고. 자, 마지막 전투는 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자, 시스템. 자, 빠름. 자, 전투 설정. 전부 다 자동. 네,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이 영웅전설을 방송하면서 이 전투 부분이 되게 좀 지루한 뭐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빈 마랩 3으로 레벨업. 뭐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게임 중간중간에 뭐 게임 외적인 질문이라던가 뭐 사적인 질문 뭐 요런 거 전부 다 환영하니까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웅답게 근딜 어빈 하면은 망하겠죠. 어빈을 전사형 어빈으로 하면은 막 발두스한테 막 올크리 뜨고 막 그러기도 해요. 네, 엄청 세요. 철 덜된 놈님 리하이어. 영웅 전설인데 정령 전설. 네, 그 전사형 어빈도 재밌어요. 막 때리면은 그 오크툼의 HP가 막 3분의 1이 까지고 막 그런 어빈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감나무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티를 그냥 대기시킬까? 이거 경험치를 괜히 뺏어먹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마티를 대기시켜야겠다. 여기 인노님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도 진이 원래는 그 뭐랄까 처음에 캐릭터 메이킹을 대충 하면은 막 진, 사람한다 이런 애들이 미스가 엄청나게 나는데 뭔가 극마력으로 해서 그런지 진이 되게 잘 싸우더라고요. 자, 잘 싸운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사망. 자, 일단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와, 마티 칼질 오랜만에 본다. 자, 저렇게 마티는 칼질이 되게 귀여운 그런 캐릭터죠. 자, 요렇게 일단 클리어. 자, 일단 마나 좀 더 쓰고 레어 어빈. 자, 마티를 마티가 경험치를 뺏어 먹으니까 마티를 대기로 바꿀게요. 자, 일단 저는 마티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가 셰넌의 집. 자, 이렇게 아까 구해줬었던 셰넌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우리 마이스토커 셰넌. 자,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해가 괜찮다면서. 태오니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왕자님이 두 명 나타났다는 거지. 아니지, 자네들이라면 누구라도 대환영이야. 응? 셰넌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드니? 엄만 참. 모처럼 한 요리가 차가워져요. 자, 드세요. 아니, 희한한 일이잖아. 셰넌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니.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응, 최고야. 다행이야. 걱정 말고 많이 먹어요. 예. 어빈이 형은 새너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라오랑이님 리하이어. 네, 마틴 알게 모르게 제외. 자, 이렇게 셰넌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자, 다시 필딘으로 떠나죠. 항아선녀님, 흑현님 어서오세요. 흑현님 리하이어. 오, 점을 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서쪽. 오, 자, 이 셰넌이 이 점성술을 이용해서 마이를 스토킹했었구나. 국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요런 말을 하는데, 자, 셰넌이 뭔가 마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뭐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였었죠. 네, 왕자의 전쟁에서 밀린 마티. 아, 그런. 근데 제가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파티가 어떻게 됐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빈 루티스 알챔 더글라스였나? 그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라엘이었나 더글라스였나. 아무튼 일단 알챔을 넣었던 건 확실한데, 아, 더글라스 맞구나. 그렇구나. 네, 아마 제가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더글라스한테 그 신갑 뭐 신검 이런 거 주고 마방을 최대한 올리고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맞군요. 그렇구만. 자, 아무튼 밑으로 쭉쭉 가서, 자, 몬스터 등장. 아, 최종 팟은 더글아오? 더글아오? 더글아오가 뭐지? 오탄가?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은 요렇게 하고 다음부터 방송을 할 때는 그 약간 도스박스를 이용해서 프레임 스킵을 좀 써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게 그냥 제 속도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좀 루즈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 프레임 스킵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때 어빈이 백마법사, 아, 전사형 어빈으로 했었나 보구나. 둥둥님, 레인 유니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방송 끝? 설마요. 네, 도스박스로 하면 아무래도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투의 루즈함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일 무술 레벨업. 아, 리얼 사기는 알챔 흑마법. 네, 아무래도 알챔이 마력이 높기 때문에 흑마법으로 하면은 굉장한 사기 캐릭터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방송을 했었을 때 알챔을 그 정령술사로 했었죠. 물정령술사. 자, 아무튼 3피스카 획득. 자, 아무튼, 자, 필딘으로 가봅시다. 야, 이거 인카운트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자, 좀 지겨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오늘 방송을 좀 일찍 끊고 그 딴짓을 좀 하다가 다음에 그 도스박스로 좀 오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정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반까지는 모르겠는데 업할 때마다 능력치가 랜덤이라.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레벨업하기 직전에 세이브해놓은 다음에 그 HP가 무조건 10 이상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HP를 굉장히 불렸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네요. 막 HP 10 이하로 안 뜨면은 막 로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참 추억이다. 그때는 막 시간도 많고 할 것도 없고 되게 참 태평한 시기였는데. 아, 그렇죠. HP가 아예 안 올라가기도 하고. 아르양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네, 알챔을 에디트하는 방법이요. 아, 네, 뭐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뭔가 보정된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기본 마법 헤이즈, 대쉬, 슬립 뭐 요런 거를 텔레포트로 바꾸는 뭐 그런 에디트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동료들의 마법을 뭐 백마법에서 흑마법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치트 엔진을